Basic Cell Dimension이고요. 그 다음에 Linear Transformation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것들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imension에 대한 건데요. 이 노테이션이 있습니다. P sub n의 f라고 쓴 건데요. n차 이하의 다항식의 집합입니다. 그것을 V라는 어떤 벡터 스페이스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n차 이하의 다항식 일반 형태죠. 주의를 하실 게 pn of f라고 하면은 dimension이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이시스가 뭐가 되냐면 1x, 쭉 해서 xn승까지 되죠. 근데 이게 저기 1이 지금 x의 0승에 해당되니까 dimension이 n 플러스 1이 됩니다. 쉽게 잘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이게 pn of f라고 하면 왠지 n 차원이라고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n 플러스 1 차원입니다. 그래서 pn of f의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고요.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v가 컴플렉스 넘버고 필드가 컴플렉스 넘버다. 이럴 때는 이 디멘션이 1이 됩니다. 그리고 베이시스도 그냥 1이 돼요. 그러면 모든 벡터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베이시스 1에다가 임의의 어떤 컴플렉스 넘버를 곱해버리면 c 하면 뭐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뭐 d 곱하면 그냥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example 12를 한번 보시면 필드는 real 넘버고 벡터는 컴플렉스 넘버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디멘션이 2가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똑같은 벡터 스페이스가 있더라도 필드가 뭐냐에 따라서 이 디멘션이 달라져요. 그거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 뭐 당연한 경우가 많지만 어찌됐건 수학적으로는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베이시스는 1,i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i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example 11번에서는 지금 필드 자체가 컴플렉스 넘버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었죠.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example 12 같은 경우에 필드를 real 넘버로 하면은 그 컴플렉스 넘버의 임의의 원소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자, 코롤러리 2인데요. 그래서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 디멘션이 n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span 하는 그 n개의 벡터를 찾기만 하면 그것은 베이시스입니다. 네,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span을 하려면 적어도 n개 이상 가져와야 돼요. n-1개를 가져와서는 도저히 n차원 벡터 스페이스를 span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pan하는 걸 예를 들어서 n개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n개의 벡터를 span하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n차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v가 이렇게 있어요. 벡터 스페이스, 여기 집합이 있어요. 뭐 집합의 원소가 지금, 원소는 아니에요. 그 집합의 원소를 n개에 잡았다는 거죠. n개에 이렇게 딱 잡아요. 근데 그 n개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다른 나머지 원소들을 다 제너레이션 할수 있어요.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다 표시가 가능하다. 그러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v의 디멘션이 n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 그건 베이시스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스팬하기만 하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는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벡터를 가져온다. 그러면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스팬을 체크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디멘션을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스팬하거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 n개만 찾으면 우리가 n차원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베이시스는 스팬하면서 동시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돼야 되는데 우리가 디멘션을 알고 있다면 스팬하거나 아니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것만 찾아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subspace의 dimension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subspace의 dimension 보시면요. 그러니까 V는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고요. W가 어떤 V의 subspace입니다. 아, 그리고 dimension of V가 이렇게 finite dimension이라는 거죠. 그리고 W가 이 안에 속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여기 V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W가 있을 때 뭐 W의 dimension은 당연히 V의 dimension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dimension of W하고 dimension of 그 V하고 같을 때는 V하고 W가 아예 똑같아져 버린다라는 거죠. 자, W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W의 dimension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뭐 W의 베이시스도 한번 구해보고요. So 일단 5차원에서 일단 두 개의 지금 constraint가 있으니까요.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두 개씩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W는 차원이 3차원이 되겠죠. 이것을 좀 더 뭐 주먹구구로 푸는 게 아니라 시스테매틱하게 푸는 방법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행렬 형태로. 네. 적은 다음에 이건 뭐 여기가 이제 피벗이 되겠고요. 여기서 피벗이 되겠고 나머지는 프리 베리어블이 되겠죠. 그래서 프리 베리어블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100, 010, 001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적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free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적으면 좀 곤란해요. 계산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ree라고 해서 0, 0, 0을 넣는다. 아, 그렇게 되면은 pivot variable이 모두 0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trivial한 답만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pivot variable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pivot variable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그 피벗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요 이퀘이션이 있어요. 예, 이렇게 내적하면 0이죠. 예, 그래서 피벗 베리어블이 있는 이퀘이션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피벗 베리어블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솔루션 스페이스,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그 리니어 이퀘이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의 솔루션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이제 3이 되겠죠. C1, C2, C3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그때의 이 솔루션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는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3x3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에만 넌제로 엘레멘트가 있고 그러니까 업 다이아고널에는 이제 전혀 다 0이 되는 거죠. 예, 그러한 매트릭스의 집합입니다. 예, 그건 이제 서브스페이스가 되고요. 뭐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다가 뭐 스칼라 곱해봐야 여전히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고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2개 더해봐야 대각선에 밖에 없으니까 대각선에 밖에 또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더하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 스칼라 곱해봐야 뭐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니까요.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건 뭐 명확하고요. 그러니까 3x3 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베이시스는 뭐 이렇게 되겠죠. 100, 010, 00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팬하면서 동시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단집합 서브셋이죠. 그러니까 디멘션은 당연히 3이겠죠. 왜냐면 이게 하나, 둘, 셋이니까요. 자, 3x3 그 스매트릭 매트릭스입니다. 아, 스매트릭 매트릭스는 뭔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거꾸로 썼을 때 똑같은 거. 뭐 책에 따라서 여기 그 대문자를 쓰는 경우가 사실은 그 길버스 스트링 책이 이 노테이션을 쓰는데요. 그 지금 그 프리드버그 책은 사실 노테이션을 이렇게 소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 예, 소문자로 쓰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쓰던 간에. 자, 이런 그 스매트릭 매트릭스의 베이시스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이제 바꿔 썼을 때, 그러니까 그, 다이아고날에서 이렇게 접었을 때 똑같아야 되니까, 일단, 다이아고날 거는 하나, 둘, 셋, 요거는 베이시스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프 다이아고날 엔트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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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3x3 symmetric matrix의 베이시스가 되겠죠. 스팬 하면서 동시에, 리니어 인디펜던트 합니다. 디멘션은 6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토픽인데요. 자, 그래서 2.1 linear transformation 보시면요. V하고 W라는 vector spac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필드는 같이 씁니다. F라는 필드는 같이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V에서 W로 가는 함수입니다. 함수를 보시면 되고요. V를 정의역, 도메인이라고 하고요. W를 코도메인, 그러니까 공역이라고 합니다. T가 linear transformation이 되려면 V에서 W로 가는 linear transformation이 되려면 다음에 성립해야 됩니다. 합의 아웃풋이 각각의 아웃풋에 합이 돼야 되고 스칼라 곱의 아웃풋이 아웃풋의 스칼라 곱이 돼야 됩니다. 위에 거를 additivity가 성립한다라고 하고요. 밑에 거를 homogeneity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를 합쳐서 superposition principle이 성립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superposition principle이 성립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 또는 수학에서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t of x이고요. y에 대한 이미지가 t of y일 때 x 플러스 y라는 게 당연히 이 안에 속하겠죠. 왜냐하면 v는 벡터 스페이스니까요.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죠. 이 x 플러스 y가 어디로 튀느냐. 그것의 이미지가 뭐냐. 이겁니다. 그럼 뭐 t의 x 플러스 y겠죠. 마찬가지로 cx의 이미지는 사실은 뭐예요? 좀 약간 좋지가 않은데. t의 cx겠죠. 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면 요것과 요것이 같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에디티비티가 성립해야 되니까 요것은 어떻게 되죠? 네, 이거 더하기 요거가 될 때. 즉, 에디션을 프리서브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프리서브하는 맵. 그것을 바로 우리가 리니어 맵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리니어 맵의 종류 또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종류가 아니라 프로퍼티군요. 네. 자, 제로 벡터의 아웃풋은 제로 벡터다. 뭐 이렇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프로퍼티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리니어 시스템이냐 아니냐라는 걸 이제 흔히 질문을 하죠. 이게 리니어냐 아니냐라고 질문할 때 첫 번째로 제로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제로 아웃풋이 안 나오면 그건 리니어가 아니에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속는 게 이런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시스템이 리니어 시스템이냐? 아, 이거 굉장히 그 난해한 질문이죠. 이게 리니어 시스템이냐? 라인이죠. 그러니까 리니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학적인 정의에 의하면 리니어 맵이 아닙니다. 가로축이 이제 인풋 X축이고요. 세로축이 아웃풋 Y축입니다. 이것은 리니어 시스템이 아니죠. 이유는 뭡니까? 제로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제로 아웃풋이 아니죠. 그렇죠? 제로 인풋에 대해서 어떤 X절 표현이 지금 그렇죠? 양수잖아요. 네. 이것은 리니어 시스템이 아닙니다. 따라서 뭐죠? 네, 리니어 시스템이 아닌 걸 우리가 넌리니어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넌리니어 시스템 하면은 다 커브 그리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넌리니어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 거는요. 일단 뭐 이렇게 갈라 쓰고요. CX하고 Y를 갈라 쓴 다음에 C를 밖으로 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시스템이 리니어 시스템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때 원샷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모지니어티하고 그 에디티비티를 따로따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원샷으로 증명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네, 그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오타죠. 네, 당연히 이건 뭡니까? 마이너스겠죠. 그죠? 네, 되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컴비네이션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각각의 그러니까 아웃풋 세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스칼라 곱하고 그 덧셈을 다 보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T로 매핑한 다음에 서메이션 하는 것과 서메이션 먼저 한 다음에 T로 매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시를 보겠습니다. R2에서 R2, 그러니까 평면에서부터 평면으로 가는 그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가 있고요. 이건 매핑 룰이죠. A1부터 A2가 EA1 플러스 A2 그리고 A1으로 매핑이 되는 겁니다.
자, X를, 뭐, 이거,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증명을 하려면, X가 B1, B2, 그 다음에 Y를 뭐 D1, D2, 뭐, 이런 식으로 놔야죠. 아, 지금, A하고 C는 지금 사용을 못해요. C는 여기 스칼라 곱할 때 처리해야 되고, A는 지금 여기 벌써 이미 썼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CX 플러스 Y가 이렇게 되고, 이것의 아웃풋이 어떻게 됩니까? 예, 결국 뭘 증명해야 되냐면, 예, 각각의 아웃풋에 어떤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랑 같다. 뭐 이런 거 증명하면은, 가볍게,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아, 이 트랜스포메이션 T가 리니어 하다는 것이 증명이 끝나겠죠. 자, 로테이션. 네, 문제입니다. 세타만큼 로테이션 해라. 그러니까 어떤, 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어떤 점이 이렇게 있는데, 굴로 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내는 그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것이 뭐냐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증명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벡터들을 합친 다음에 회전하는 거하고, 회전 다 한 다음에 합친 거하고 똑같다. 이걸 증명하면 되겠죠? 그것이 에디티비티 증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스칼라베 한 다음에 회전한 거하고, 회전한 다음에 스칼라베 한 거하고 똑같다. 뭐 이거 증명하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호모지니어티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모두 증명을 하면 우리가 로테이션 한다라는 것이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reflection, 아, 마지막이 아니네요. 예, 그 다음에 projection까지 있네요. 예. 자, reflection입니다. 자, reflection이 뭐냐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있고, 이 차원에서 reflection 보겠습니다. X축에 대한 reflection입니다. 여기가 reflection 하면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이 reflection 하는 거, 이러한 operation, 이게 또 뭐냐 하면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뭐 증명은 그냥 수식으로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한 다음에 리플렉션 한 것과 각각의 리플렉션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하면 에디티비가 증명되는 거고요. 그러면 스칼라 곱한 다음에 리플렉션 하는 것과 리플렉션 한 다음에 스칼라 곱하는 것이 같다 이거 증명하면 호모지니어티가 증명이 끝나니까요. 그 리플렉션이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퍼레이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프로젝션 뭐냐면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 A1, A2인데요. 이걸 X축으로 이렇게 프로젝션 한 거. 이러한 프로젝션을 하는 맵핑. 이것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자, 증명 어떻게 할까요? 증명 어떻게 하냐면 수식으로 뭐 따라가면 되겠지만, 말로 한다면, 어떤 벡터 두 개의 합의 프로젝션과 각각의 프로젝션의 합이 같다. 라고 하면은, 프로젝션은 에디티비티가 성립하는 맵핑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벡터의 스칼라벨을 한 다음에 프로젝션 한 것과 미리 프로젝션 한 다음에 스칼라벨을 한 것이 같다라는 걸 하면은 프로젝션이 호모지니어티가 성립하는 맵이라는 뜻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프로젝션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이 미분이라든가요, 정적분 이런 것들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커멘트 할게, 이 적분,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실 그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이게 함수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적분 상수 C가 튀어나오겠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뭐 F에 뭐 FX에 뭐 DX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분 상수 C가 튀어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사실 함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니크하게 이게 뭔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적
부정적분은 linear transformation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단순히 정적분. 정적분은 뭡니까? 네. 리미트 시그마죠. 그죠? 리미트 시그마 오퍼레이션 하는 이것은 우리가 linear transformation이 된다라는 걸 증명이 가능하겠습니다.